신경 안 썼대. 어우 누나 눈 너 빠진다. 식빨개 탑하는 맛 나요. 고추 잡채. 아, 저 뭐야? 얘가 이러니까 몸이 그렇게 됐지. 아유. 저 한번 숨 쉬는 지는 봐야 되지 않아? 그래. 체크해줘요, 체크. 오, 저 한번 가본 거 아니야? 아니, 설마. 무슨 일이야? 어, 잠깐만. 어머머. 어, 다행이다.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아, 추워서 안 되겠다. 아, 나오네, 혼자. 자연스럽게 나오네. 괜찮으세요? 아, 추워. 추워요? 아니면 익숙해져요? 더 추워요? 어때요? 어때요? 추운데, 마음은 편한데. 아, 마음은 편해. 네. 근데 나는 돼 있는 데 갈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있는 거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딱 이렇게 바닷가에서 혼자 있으면서 그냥 먹을 것도 이렇게 스노클링 하고 그런 삶을 하고 싶어요. 그 휴가 가는 거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조금 미련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뿌듯하게 한번 더 혼나야 될 것 같아. 그냥 발리 가셔야겠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 많이 고프시죠? 고파요. 어머, 처음으로. 식욕 없잖아요. 허기가 딱 진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럼 제가 오늘 뭐, 아이고. 어, 또 수기 누나가, 어? 이연복 형님이 있는데 아, 누나가 해주는 거야? 캠핑 요리는 아, 캠핑 쪽은 캠핑 쪽은 저죠. 그렇지, 캠핑에선 이연복이 김숙이지. 에이, 사실 뭐 캠핑의 꽃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통삼겹살. 에이, 진짜 좋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삼겹을 가거든요. 저는 얇은 거 안 갑니다. 예. 와우. 저런 데서 먹으면 또 더 맛있지 않나? 더 맛있어. 이승윤 씨 오랜만에 제대로 된 거 먹네. 근데 지금 나도 자연인 촬영할 때보다 지금이 배가 훨씬 더 고파. 아, 왜 그러지? 오늘도 왜 좀 힘들지? 오늘 피곤한 사람 데리고 해서. 셰프도 뭐 하나 해주세요. 네. 아, 나? 네. 아, 이런 데 오면 또 간단하게 네. 해먹을 수 있는 좋은 또 일품 요리 아, 먹는 것도 내가 아주 준비를 했지. 네. 이거 소스 하나면 그냥 사실 뭐든지 재료 양념 만드는 게 힘들잖아. 시간 걸리고 고추 잡채하고 오늘 가면서 마파 소스야. 아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마라가 대세니까 마라 좋다. 예. 아 마라 소스하고 고추 잡채 소스 요 두 가지로. 아 좋다. 마라 샹궈 그 만드는 거야. 마라. 마라? 에, 너무 그러니까 좋죠. 소스만 있으면 돼. 이제 새우하고. 마라 샹궈 나 좋아하는데. 아 저거 다양해. 몸에 좋은 연근. 아 연근 너무 맛있어. 나 연근 진짜 좋아해요, 셰프님. 어우, 아 신선 참겠는데? 아 근데 삼겹은 이기기 어려울걸요? 삼겹은 너무 아는 맛이잖아. 아는 맛이라니요. 아 지금 두 분이서 요리 대결하시는 겁니까? 아, 아는 맛이 무섭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캠핑 쪽에서는 또 에이. 아 캠핑에 와서 또 이렇게 특별한 요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야 이거 왜 예전에 왜 요리 대결하는 그런 프로 있었잖아. 아. 어 여기서 요리 대결을? 아이고 이거 색깔 좀 보세요. 야. 와. 맛있겠다. 근데 캠핑에서 삼겹살이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죠. 연희 셰프님. 네.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아, 저는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삼겹살? 정말 속 뒤집는 얘기만 하네요. 근데 나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왜냐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셰프님, 전 이거 갑니다. 야, 그치, 왜 김치 안 나와 있네. 이거 갈지. 누군지 왜 안 나와 있어요? 게임 먹어, 게임 먹어. 가운데 기름 딱 몰렸을 때 김치 딱 집어넣으면. 아, 뭐 저건 못 이기지. 역시 배운 사람이다. 야, 야, 저건 못 참겠다, 진짜. 김치까지 하니까 진짜 못 참겠다. 아. 와우. 와. 여기서 웍질을. 와. 좋아하는 쑥지나물 좀 넣고. 어, 나 바뀌었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당면. 당면 넣고. 엄청 화려해지잖아. 아니, 누나, 이게 더 맛있겠다. 누나, 이게 더 맛있겠다. 데코, 나도 그거 먹을래. 이제 이거 다 볶은 거, 이거 소스 하나면 끝나. 너무 간편해가지고 할 게 없어. 오, 진짜 금방이네. 금방 쑥다. 이제 소스를 쭉. 오.
뭐 마라맛들은 뭐 너무 다들 좋아. 오, 냄새 어떻게? 와, 이 매콤한 냄새가 확 올라.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저거 먹을래. 와. 와. 아, 근데 간단하고 너무 좋은데요? 야, 역시 끝났다. 진짜 전문가가 벌써 틀리다. 끝났어. 요리 하나 끝났어. 와. 와, 순식간에 요리가. 와. 맛과 미각이 동시에 탄생이 돼. 저거 소주 한 잔 딱 들어가면 그냥. 너무 맛있겠다. 다음 두 번째 또, 요리. 또요? 아, 요번에는 이제 약간 고추 잡채인데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많이 넣을 거야. 아, 고추 잡채를? 아, 고추잡채, 고추잡채. 보통 고추 잡채 하면 그냥 고추만 들어가니까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아니, 셰프님 나한테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습관이 돼서. 아니, 저기서 소주 있더라고. 유현진이 들어가면 아니, 어떡해, 갑자기. 아니, 아니. 근데 삼겹살에 묵은지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셰프. 너무 세. 지금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아, 그럼요. 와, 연희 형님이? 식탐이 그냥 터졌네. 아,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어. 아, 한번 이게 김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제가 보통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거 거의 없었어. 야, 삼겹살에 김치 있어. 배가 고팠나 보다. 아, 나도 배고파. 오,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번 치즈랑 한번. 아까부터 먹고 싶었지. 이게 치즈만 어떤 거야? 치즈까지 한 거야? 아, 굽는 치즈? 치즈. 굽는 치즈. 캠핑은 치즈죠. 그래. 왜요? 치즈만 먹으니까 한우 맛이 나, 한우. 그쵸? 더 소화하게. 속을 많이 뒤집네, 진짜 오늘. 아, 맛있지. 아, 이기기 어려워. 삼겹살 김치. 와. 와, 진짜. 누나 너무 맛있는데? 너무 그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형으로 위기는 좀 느끼셨겠는데요? 아, 아, 이거 기술이 자꾸 들어가. 아니, 형님은 요리사고. 불만 내줘야지. 나 솔직히 캠핑장에서 저 부쇼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부쇼가 가능해? 나 처음 봤어, 살면서. 와, 대박이다. 와, 불을 시진 줄 알았어, 나. 이거 가능한 일이었어? 불만 집혔네, 불만. 아유. 와, 장난 아니야. 자, 요거 고추잡채 소스. 요거만 있으면 이제 끝나. 싹 고등어. 아, 이것도 이것만 넣으면 끝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아, 이거 우리 소스 싸움. 조금만 넣으면 돼, 이제. 어, 맛있는데. 아우. 아우. 야, 이거 못 참겠는데, 이거. 아우. 아, 끝났어. 또 끝났어요? 아, 끝났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딱. 맛만 봐봐. 아, 아, 야, 야, 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누나 어디가 누나 음식 버리고. 아니, 아니야. 냄새가 끝장나. 간단하게 요리 두 개 끝나고. 어때? 고추잡채.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니, 불향이 장난 아닌데, 불향이? 와. 형님,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손짓가락 요리 뚝딱. 이거 손짓가락 요리 뚝딱. 두 개를. 소스만 있으면. 많이 드시네. 맛맞추는 거 신경 안 써. 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 삼겹살 어째서 누나. 아, 삼겹살보다 저게 너무 맛있어. 아. 아니, 아니, 고추잡채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아, 군맛도 나고. 안 맞추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어우, 누나 눈 너무 빠진다. 식당에서 파는 맛 나요. 고추잡채. 아, 뭐야 저 뭐야. 얘가 이러니까 몸이 그렇게 됐지. 아유. 진짜 맛있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다. 와. 아니, 자연인이라 저런 걸 맛보지 못해가지고. 와, 순이 진짜 잘 먹어. 자연인 아니야. 승윤아. 먹으러 왔어. 지금 이렇게 다들 요리하셨잖아요. 탄수화물이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없어,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아, 여태 먹어놓고. 탄수화물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면. 너무 많이 맡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맡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아~ 에이 사람아. 간단하게. 우와. 에이 사람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다 다. 다섯 개? 아니 뭐 하는 거야? 라면 끓이는 거야? 짜장라면. 요거 왜냐면은 그 고기에다가 같이 먹으면 이거 맛있거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식 셰프에서 짜장라면. 우와. 아 너무 맛있었어. 저 김치랑 먹으면 맛있는데. 와. 아니야. 다섯 개 더 끓일 걸 그랬다. 아 왜냐면 내가 한 세 개 이상은 먹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거네. 저렇게 된 이유를 알겠네요 이제. 누나 고기 좀 줄래요? 줘? 어떻게? 여기다 위에다가 올려 다 부어줘. 넣어주세요. 어 맛있겠다. 이거지. 같이 이제 곁들여 먹으면은 탄수화물과 이제 단백질, 지방이 이제 골고루 몸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영양소가. 아주 그냥 살찌는 소리만 골라서 해. 진짜 살찌는 소리다. 아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접시. 자. 조금 주세요. 전 조금만. 예. 뭐 배고프다니까. 아 형님 많이 드셔야지. 그래. 형님 많이 드셔야 돼 형님은. 형님 자연인 되려면은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준다. 아 많이 드셔야 돼. 많이 드셔야 돼. 너 평상시 라면 몇 개 먹어? 보통? 나는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 아. 자연인의 조건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한 개는 드시죠? 아니 냉길까 봐 안 먹어요 그거를. 아까워서. 그래서 반 뽀개요. 와, 아, 반을 반만 드시는 거예요? 나 한 개 반은 먹어봤는데 반만 먹은 적 없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기랑 같이 듬뿍.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야, 진짜 오케이. 좀 많이 먹는다. 아예 관리를 안 해. 야, 앞으로 연예인한테 밥 먹고 오라 그래. 알았어, 그래. 한번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나 새우 올려놓으면 그거 먹어야 맛있어. 아, 저렇게도 맛있겠다. 나야 여기다 섞어 먹으니까 4천 짜장 됐어. 네. 너무 맛있다.